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미니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SDV 관련해가지고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고기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SDV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을 한번 뗐고요. 앞으로 전반적인 산업군 SDV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의 정의를 내려드리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군이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저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 바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SDV라고 하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쓰이고요. 소프트웨어 드라이빙 비클이라고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디파인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되어진 자동차 탈 것, 그렇게 되어야 그냥 예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런 내연기관처럼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그런 운송수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정의가 내려진 그런 차가 SDV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SDV가 전기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SDV로 내연기관도 돼요. 전기차로도 당연히 SDV가 되고요. 그런데 SDV를 하려면 큰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고 컴퓨팅 파워를 어쨌든 일으키기 위해선 전기가 필요한데 내연기관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차량도 굴리고 이러면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사실 SDV로 발빠르게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차량에 대해서는 그다지 전망이 밝다고 보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연기관이 엔진에서 구동력을 바퀴로 보내는 데 있어서 연료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40% 작게는 35%까지도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40에서 60%까지 에너지를 보내는데 손실이 나요. 100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으면 얘를 태움으로써 이 차량을 굴리는데 최소한 40에서 60 정도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수소전기 차량마저도 수소에서 스택에서 수소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전기로 바꾸 그 전기로 다시 구동을 일으키는 이런 세 가지의 손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 갑니까? 그냥 배터리 있으면 되는 건데 일단 승용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로 미래 시대가 움직여지는 게 거의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저는 그래서 아직도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소를 채울 수 있는 스택이나 수소를 배송하는 시스템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수소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수소 배터리 하이브리드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것도 그다지. 자, 그러면 이제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SDV 시대가 오고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과연 전기차, SDV, AI,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보여질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점점 발전되어질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예상일 뿐이고 바람일 뿐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대한 희망사항에 대한 부분이 더 맞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흘려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같은 세상에 AI가 얼마나 득세를 하고 있고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또 얼마나 득세를 하고 있는가? AI는 무엇인가?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은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자동으로 다시 찾아주는 이런 것들 다 AI란 말이에요. ChatGPT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랬죠. 그게 이런 식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우리 집에서 일상 킨텍스까지 찍어줘 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길이든 티맵이 추천하는 거든 뭐든 뭐 AI가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 현재 있는 교통 상황이라든지 정보들을 활용해서 교통 정보라든지 공사 구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시켜 가지고 가장 빠른 길이나 최적의 장소로 인도를 해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에 따른 AI인 거죠. 근데 요즘 생성형 AI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생성된 인간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뭐 게임을 만들면서 AI를 무지하게 개발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AI 개발은 결국 많은 경우의 수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똑똑해져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 코드형? 이름이 뭐 있던데? 휴머라이즈 뭐 코드인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는 AI가 있고요. 지금 같은 생성형 AI는 자기네들이 생성을 하는 거죠. 어디서든 자기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답을 빠르게 학습을 하든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엔드투엔드 AI가 돼버렸고요. AI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 AI한테 인간의 코드를 넣어주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결과값만 AI한테 던져줍니다. 그러면 엔드투엔드 AI가 자기가 코드를 직접 짜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일상 킨텍스까지 가져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근데 이제는 AI가 직접 자기네들이 코드를 짜서 가장 거기까지 가는데 좋은 길을 인도를 해주는 게 이제는 보편화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좀 쉽게 얘기를 해서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AI가 아니라 기존의 FSD는 어떤 방향이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끼어드는 구간에서는 차를 멈춰 이런 명령어를 넣어요. 이 명령이 끝나면 다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또 찾아서 자 이제 앞에가 뚫렸으니까 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주도하에 명령하에 움직이는 게 기존 AI였다면 완전히 중간 코드가 다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결과값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학습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가 학습 그래요. 그리고 많은 차량들, 많은 테슬라의 운전자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차가 끼어들려 그럴 것 같으면 멈췄었는데 멈추는 게 인간이 넣어놓은 코드였다면 이제는 들어올까 말까를 고민하면 일단 내가 질러보고 너무 가까이 붙을 것 같다면 브레이크를 밟는 듯 점점 사람에 가깝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코딩을 해가지고 자기가 결과값을 계속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 변수도 자기가 도출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 하고요. 그 프로세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지만서도 되게 빠르게 그것들을 레이턴시라고 하죠. 지연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연기관을 SDV로 만들기 시작하려면 좀 어려워요.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야 되는데 그럼 연비가 엄청나게 하락할 겁니다. 아무래도 전기 차량을 기반으로 한 지금 테슬라의 FSD 13 버전이 나오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했잖아요. 저도 진짜 보고 아 FSD가 앞으로 10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를 저는 최근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5년이면 바뀌겠구나. 5년이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지금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엔드투엔드 AI가 아니라 사람이 집어넣는 AI 학습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한들 인간이 집어넣는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보면은 끝도 없이 나오는 그 변수를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엔드투엔드 AI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실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대응을 차량이 직접적으로 뇌가 뭐 도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점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엔드투엔드 AI 뿐만이 아니라 이제 AI 에이전트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코드를 생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AI가 저한테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음성인식은 기본이에요. 음성인식은 완전 너무나 기본이라서 인간의 자연어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와버렸고요. 그거는 이미 지금 현재 볼보나 폴스타에서 T, 모빌리티 혹은 누구 오토 이런 방식으로 차량을 중앙 컨트롤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게 지금 구현을 해놨어요. 아리야 나 추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줘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AI 에이전트는 나한테 거꾸로 역으로 제안까지 한다는 겁니다. 테슬라 나 지금 추워. 그러면 현재 온도는 16도인데 몇 도로 올려드릴까요? 내가 봤을 때 울트라비니 군님께서 가장 쾌적하게 이용하고 다니시는 온도가 실내 온도가 21도에서 22도 정도가 적정 기온인 것 같던데 그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리고 아무리 춥든 덥든 간에 통풍 시트는 켜시더라고요. 통풍 시트도 켜드리는 거를 추천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안도 안 해. 그냥 내가 항상 해왔던 그 패턴을 그대로 그냥 테슬라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거기서 심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오고 챗GPT 최근에 이제 옴니4 뭐 이런 것들까지 오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더 좋은데 여태까지 해왔던 울트라 비니구님의 패턴을 보니까 충전을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타필드 하남으로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쪽으로 가실 거면 그냥 가시고 만약에 안 가신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알아서 집으로 가는 걸로 다시 바꿔드릴게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또 제안을 다시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제안이 되냐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 패턴들이라든지 그런 패턴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지금 슈퍼차저가 있는데 스타필드 하남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고덕 비즈밸리 쪽으로 가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스타필드 하남으로 갈래? 그러면 스타필드 하남에 최근에 쇼핑을 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신발이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혹은 맨날 장을 보시는 생활 패턴이 있는데 지금쯤이면 고기가 떨어지지 않으셨을까요? 마지막으로 고기를 구입하신 게 일주일 전인데 고기를 구입하러 트레이더스 하남으로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계속 한다는 거죠. 참 이제는 세상
세상 자체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바람이 아니라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화되고 어느 정도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거지, 이거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바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바램이 됐으면 좋겠냐. 슈퍼차저를 제가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120kW급이 있고 350kW급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충전을 350kW급에서 하는데, 이제는 내가 무료 슈퍼차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울트라비니구님의 소비 패턴으로 봤을 때 당신은 굉장히 짠돌이기 때문에 당연히 120kW에서 충전하는 것을 추천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를 원하시죠? 라고 저한테 선 제시를 해요. 그럼 저는 그냥 대화하듯이, 싫은데? 나 오늘은 집밥 먹일 건데? 나 이제 무료 슈퍼차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나 슈퍼차저 이용 안 할 거야, 당분간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AI 알아듣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슈퍼차저로 모시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서 집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요. 편하게 이용하는 각자의 차징 스테이션에서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저한테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밥이 다 차고 있는데 슈퍼차저로 가시겠어요? 라고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테슬라의 현재로서는 어떤 운전자 편의 쪽에서 크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테슬라가, 저는 이제 테슬라 주주기도 하니까, 테슬라가 AI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BM 구조가 탄탄하게 더 마련이 되어야지만 테슬라 주가가 더 오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PER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상향 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걸 AI를 통해서 충분히 제 생각에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는 테슬라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던 많은 서비스들을 BM 비즈니스 모델화 시켜가지고 수익화 구조로 바꿀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긴데, 예전에는 테슬라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API를 제공해주는 게 무료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있었죠. 저는 지금 테시라고 하는 앱을 쓰고 있는데요, 그 테시에서 API를 갖다 쓴다거나, 혹은 예전에 뭐 테슬라 뭐 온더보드였나 뭐 그런 앱도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개인적으로 지네들 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는, 일단은 공짜였었는데 유료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유료로 바뀌는 금액이 어마무지하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일단 풀어놔,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놔, 갖다 썼어.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테슬라의 늪 안에 빠져 들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잔인한 게 보면 잔인하다라고 할 수 없지. 근데 너무 비싸게 PI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감이 안 오는데,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API를 통해서 앱을 만든 걸로 1,000,000원을 번다면 한 10%만 개발자가 떼가고 나머지 90%를 테슬라가 떼가는 그런 구조로 막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시 개발자들이 이러면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어떡한 게 어딨어요.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테슬라가 API를 제공 안 해주면 그냥 테시는 문 닫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테슬라의 BM 구조가 더 탄탄해지고, 그리고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AI를 통해서 BM 구조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차량을 판매하는 금액을 굉장히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캐파들한테, 캐파 유저들한테 막 몰래 이렇게 쿠폰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막 몇 번을 내가 계속 테슬라 모델3를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예비 구매 고객들한테는 모델3에 관련된 정보나 어떤 차를 타더라도 계속 모델3에 대한 정보를 계속 뿌려준다거나, 혹은 모델3에 대한 인스타그램이든 내가 차를 타든 뭐 유튜브를 보든 계속 모델3에 대한 부분을 뿌려주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결국은 모델3를 구입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 같은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이 얼마나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면, 나 같은 사람들의 컨텐츠를 계속 그 사람들한테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델3를 가뜩이나 참 막 입고 싶은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끔 계속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매출을 상승시킨다거나, 더 한술 더 뜬다면 너가 지금 테슬라 모델3를 매우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것까지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개인 의도에 맞게 다 다른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BM 구조가 굉장히 클 거고요. 각자 각 개인의 타겟팅된 단순 마케팅적인 부분이 아니라 테슬라 보험 상품이라든지 보험 상품 가입이라든지 보험률이라든지, 혹은 렌트가 맞느냐, 이 사람을 구입하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FSD를 처음 3개월을 쓰게 해가지고 FSD를 구독하게 만든다든지, 막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지막지한 마케팅 포인트를 테슬라는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타 회사들
AI보다 정밀 타겟팅된 마케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 무서울 정도겠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테슬라가 결국은 나중에는 돈을 되게 잘 버는 그런 것들이 타겟팅된 마케팅 수법, 그리고 차량에 또 부가적인 이런 앱 커넥티비티,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극대화된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무서운 회사로 도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AI BM 구조를 진짜 제대로 써먹는 최초의 차량 회사가 아닐까. 물론 지금도 최초의 구독형 차량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을 너무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더 무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바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저는 기대를 하기도 하면서 차량 회사라는 것뿐 아니라 AI를 통한 마케팅 기법, BM 구조의 개선, 각 개인 간의 정밀화 타겟팅된 마케팅 수법을 통해서 극대화되면서 매우 정확하고 미래 예측 가능한 매출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마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SDB나 또 다음번에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은 테슬라나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차량 회사들이 변모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회사와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 예를 들어 AI로 이렇게 BM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회사와 만들 수 없는 회사, 예전 레거시처럼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나 일반 기자들을 통해서 계속 마케팅을 하는 방식대로 비싼 금액을 내면서 마케팅을 한 그런 회사들과 AI를 통한 정밀 마케팅 자동차 회사의 매출 구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않아도 눈에 뻔히 거의 보일 정도로 어마무지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릴게요. 주어들은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은 미래의 산업과 자동차 AI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또 즐겁게 댓글 달면서 놀아보자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빈입니다.